네,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낙엽은 이제 책은 볼 필요 없습니다. 낙엽만 보시면 돼요. 낙엽 4층을 보십시오. 4층. 4층에 보면 여러분들 그판 자체에 보면은 빨간 부분이 있고 안 빨간 부분이 있죠. 그거 뭔지 아시겠어요? 4층에 원낙형에 빨간 부분 있고 빨갛게 표시 안된 부분 있고 정음정량입니다. 적어두세요. 정음정량. 자, 정음정량에 대한 내용은 내가 오늘 프린트를 안 해왔습니다. 미리 메모를 하세요. 풍수 이야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어요? 그 내용을 내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낙엄을 사용해도 이 4층에 어느 글자는 빨갛게 표시해놨고 어느 글자를 표시 안 해놨잖아요. 이거 뭔지 몰랐잖아요. 오늘 또 하나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음정량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 상세한 내용은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다 내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또 다음 학기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일이 자료를 제가 다 만들어서 돌려드리면 좋은데 카페에 다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펌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게 아마 풍수 기초 이론인가 뭐 풍수 뭐 뭐라 뭐는가 뭐 하여튼 거기에 그 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래 보시고 자 4층에는 보시면은 자 굵게 돼 있는 글씨 가장 두껍게 돼 있는 글씨로 돼 있고요. 24방위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입수령 했잖아. 입수령. 예, 입수령, 그죠? 입수령, 다른 말로 하면 내룡이다, 그죠? 내룡맥을, 자, 비롯하여, 자, 용의 방위 했잖아. 용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방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혈이라 그랬죠? 방금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봤죠, 그죠? 그래서 혈의 좌향을 측정한다. 그래서 좌향을 측정하는 여러분들이 좌와 향은 항상 몇 도다고? 180도, 그죠? 그래, 좌만 알면 향은 저절로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향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중요한 겁니다. 양택에서 가상이라 그랬잖아요. 건축물을 설계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도를 받아보면 무조건 그거는, 아니. 그거는 도복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낙엽 이론에서 5도에서 7.5도 편차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예, 그 편차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구축,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축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양택을 하러 또 가보면, 낙엄을 딱 재보면 거의가 공망에 앉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공망에 앉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요게 그 경산 가면은 자인이라고 했죠. 자인에 갔는데 어떤 분이 식당을 한다고 좀 봐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갔어요 오후에. 그러면 풍수 연구한 사람이 봐달라 그러면 그냥 빈 글로 털럭털럭 하면 되겠습니까? 뭘 가져가야 돼요? 뭘 가져가야 돼? 예? 그렇죠. 다른 걸안 가져가도, 목수가 일하러 가면 연장 가져가야 되고, 그죠? 그 낙엽을 이제 내가 항상 가방에 이제 그 가져다니는 거탁 이제 차에 신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4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4시에 현장을 도착했대요. 그래서 주위를 싹다 둘러보고 제일 먼저 낙엽을 꺼내가지고 뭘 재보느냐? 그 건물의 가상의 방위를 재본단 말이야. 딱 재보니까, 신기하게도 공망이 아니에요. 정자에 딱 앉았더라고. 건축을. 예를 들어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건물 지었는데요. 이 건물이 가로, 세로, 비가 거의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보나, 어디로 재도 이게 정자에 앉았으면 이것도 정자죠.
예를 들어 이게 좌고 이게 오면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유고? 이거는 뭐예요? 묘하니까 그렇죠? 그래 딱 그런 물을 딱 재보니까 정확히 여기 벽에 딱 재보니까 여기 딱 중앙에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벌써 70점은 우리가 풍수적으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게 뭐예요? 여기가 이제 북쪽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빠지더라고. 하수구가 여기 있더라고, 여기에. 우리 그걸 하수구라 그러면 우수. 그죠? 우수가 요렇게 돌아가, 우수가 요 건물, 여기 우수, 그게 있어요. 하하, 좋네. 그래서 제가 두 말 안 하고 계약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이제 한참 둘러보고 있는데, 앞에 이제 여기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 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줘서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것은 인테리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양태 공부하면 다 들어가는데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주방은 어디 앉혀야 되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출입. 아니 그런데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왜 우리 그 고깃집에 가면은 그 뭡니까 그 고기 구우면은 연기 나잖아, 그죠? 그거는 후드 달아놨잖아. 어이, 조그만 가게에 그 후드를 쭉 달아놨더라고. 그럼 이게 피자집에서 후드? 좀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피자 다 배는 거. 피자 가게에 그냥 여기에 뭐, 그 뭐라 그럽니까? 피자 그 굽는 그 뭐, 거기서 그냥 내면 그것만 하면 되지. 아니, 이 홀에 이렇게 다 놔. 그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인테리어래. 딱 가는 순간에, X. 아, 이거 X. 자기도 앞에 한 사람이 그대로 해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등일이 달려있으면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그래, 식당에 가면 보통 우리 천장에 매립등 있잖아, 그죠? 이런 형광등을 매립으로 쫙 해놨잖아요. 그 등만 해도 충분한데 중간에 또 이렇게 줄을 넣어가지고 치렁치렁하게 달아놨대요. 다 철거해라. 이거 인테리어 했는 거, 이거 뭐, 둥그랗게 해가지고, 이거 다 철거해라. 막 싸그리 다 철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푹 들어가 있더라고, 이렇게 한쪽에. 여기 뭐 하냐, 그러니까, 그냥 비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이 벽면하고, 아시겠어요? 벽면은, 페인트 칠을 안 한 그대로고, 위에 천장 있죠? 아이 그 음식을 하는 천정 이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검정색으로 장사 되겠습니까?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우리 농담을 이렇게 했죠. 아이고 저 구석에서 지나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 지는 없어 이렇게 한다고. 풍수 모르니까 농담도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막아라. 맞고 모든 걸 철거를 다 하고 화이트 존으로 전부 색을 싹 칠해라 그랬대요. 그러면 작은 가게가 흰색으로 칠하면 들어오면 넓게 보이죠? 깨끗해 보이죠? 바닥까지 전부 다른 걸로 바꿔라. 색깔을. 그 바닥 장판 깐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걸 다 이제 컨설트를 해줬어요. 컨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이제 문제가 그 사람이 안 되니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어요. 아유, 잘 됐어. 물은 이리 흘러가니까 여기 문 있는 건 잘 됐죠? 아, 여기서 물이 이리 흘러가니까 득수 아니에요. 잘 됐는데 문제는 홀이 좁다고 그 문을 밖에서 밀고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당기고 들어오세요 해놨대요. 당기고 들어오세요 해놨다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신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요 턱에 있으니까 밑에 우리 그 벽돌 중에 그 얇은 벽돌 랭가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마 그 분명히 그걸 거예요. 그거를 몇 장 얹고 위에 하판을 깔아가지고 실리콘 발라가지고 그냥 이거 일치를 쉽게 보고 문은 안으로 못 여도록 돼 있는 거야. 그럼 장사 망하는 집이지. 그래서 제가, 이거 뜯어내라. 이 하판 뜯어내고 밀고 들어서 해라. 파티션 막아라.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 다 해줬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택에서는
가상에 대한 방위 측정을 할 때도 4층을 쓴다. 됐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4층을 가장 많이 써요. 예, 원래는 밀고 들어도 다, 원래는 대문은 다 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여러분들 방화문 있죠? 그거는 당기고 들어가야 돼 있죠? 그거는 소방법에 당기도록, 당겨서 문을 열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급하면은 어때요? 밀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방화문 철문 있죠? 그거는, 밖에서 당기고 나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방화문은 그 소방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풍수학을. 그런데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간에 중문 있죠? 중문은 꼭 제가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미닫이 문을 하든지 안으로 밀고 들어가든지. 여러분들 중문도 당기고 들어가는 집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중문도 당기고 들어가는 집 있으면 바꿔주세요. 아니, 참.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파트단 말이야. 여기 예를 들어서 문이 있으면, 요거는 방화문이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또 문이 또 있잖아. 아, 요 문은 소방법 때문에 밖에서 당기고 들어가게 돼 있고, 철문. 여기 있는 요 문 있잖아요. 요 문은 요새는 고급이라 가지고, 이게 뭐 이거, 세겹을 해가지고 슬라이딩으로 돼 있죠? 저희 집은 안으로 열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밀고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 자체는 없어요. 문 자체 없으면 달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간 때문에 이제 그 현재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그때는 이 옆으로 미는 슬라이딩 있죠. 이게 보급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 문이잖아, 그죠? 일반 문으로 안으로 밀고끔 돼 있다고. 그럼 이거를 당기고 들어가는데 이 문마저 당기고 들어가는 집 있으면 여러분들 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은 그나마 괜찮죠. 이제 이걸 문을 안에 여니까 안에 이제 공간이 그죠? 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방화문하고 현관문하고, 요게 현관문이에요. 문이 아셔야 돼. 요게 현관문이고 요거는 방화문입니다. 대부분 이걸 현관문이라 그러는데, 옛날 아파트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없는 경우 있어요. 없는 경우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요새는 이게 슬라이딩 돼 있는, 이게 삼겹으로 쭉 하는 게 있죠, 그죠? 요런 문이 나오니까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문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됐죠? 그건 양티 가서 공부합시다. 요새 이제 그 뭡니까? 문 있잖아, 그죠? 건축 자재도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그걸로 다 달려있죠? 미닫이로 돼 있죠, 그죠? 옛날에는 미닫이 있어도 그냥 통 미닫이가 돼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공간 차지하잖아, 그죠?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세 등분을 쪼개서, 그죠? 쭉 열면은 이렇게 짧게 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즘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 열도록 돼 있다. 미닫이 문이단 말이지,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문. 에이. 대문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돼 있지. 왜 그래? 대문 앞에 지금 너무 지방이 있어가지고 앞장기도 못 당기고 대문을 밀고 안으로. 옛날에 가면은 촌에 가면은 한옥에 보면은 방문을 열게 돼 있잖아요. 고급 문은 중간에 미닫이 문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미닫이 있어요. 그래 돼 있어요. 우리 박 선생님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그렇죠? 중간에 얇게 돼가지고 우리 그 뭐 일본말로 다누끼로 이러면 짜가지고, 그죠? 이렇게 옆으로 이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택보다도 상가 아니십니까? 상가 장사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만 컨설트를 해줘도 그 집에 장사되는 기운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 우리 양택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좌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좌향을 측정하는데 여러분들 꼭 집뿐만 아니고 상가 하여튼간에 이런 거 했을 때 꼭 좌향부터 재보시라고요.
만약에 이 좌향이 이것이 아까 좌좌오향의 정중앙에 딱 가리켜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딱 재보니까, 요게 임자고, 여기가 좌좌고, 여기가 계좌다, 그죠? 요렇게 딱 가리켜야 되는데, 요렇게 가리면 뭐다? 요렇게 가리키면? 아까 7.5도 차이 나가 요렇게 가리키는 거거든. 도북하고 좌북하고 7.5도 차이 나기 때문에 요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면대로 건물 지어버리면, 낙영을 갖고 가서 재보면 거의가 요렇게 가리킨다고요. 요걸 공망이라 그러죠? 불비합이라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임하고 좌하고는 배합이잖아요. 그죠? 임좌 배합이잖아요. 불비합은 여기 불비합이죠? 그걸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임하고 좌하고는 배합용인데 요렇게 요 중간에 임하고 좌하고 중간에 걸리는 건 소공망. 이해되시겠어요? 좌하고 개하고는 불비합이죠? 불비합의 중간에 걸리는 건 뭐다? 대공망.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어느 게 더 해롭다? 그렇죠. 오늘 뭐? 대문 동쪽으로 나 있지. 아, 조금 전에 출입문 여기다 했잖아. 우리 이럴러 가고. 뭐 들었어요? 득수라 했잖아, 내가. 아, 상가에. 그렇지, 출입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앞에 전면 공간에서 문이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이해돼? 아, 여기에 있으면 득수고, 여기에 있으면 파고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하더라도 뭐다 말입니까? 공기가 내방 가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빠져나가는 곳이고, 여기는 뭐다? 들어오는 곳이다. 이래 보는 거죠. 풍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하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컨설트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집안에 뭐 동생이 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이거 적용을 하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 문 나 있다. 막아라. 일로 문 내라. 이야기해. 돈 들더라. 포항에 제가 그렇게 컨설트 해줘가 대박 나는 집 있죠. 장사 잘 됩니다.